어쨌든 뭐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제가 선물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잘 오늘 그 교육을 잘 받으셔갖고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뭐어 뭐라면 또어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접목이 안될 것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누구 좀 나오셔갖고 이거 좀 놓았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고소 양초가 들어온 지가 한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지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지난 제가 3월 20일경에 제주도 한림 식물원 한림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흰 가고소 양초를 적용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이제 후배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면서 야 이거 가고소 양초 그 많이 저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게 제주도에 많이 뜰 거다 남부지방을 비롯해서 많이 뜰 거다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뭐 에이 그거 여름에 다 죽어요 그러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를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보고는 이제 굉장히 매력을 느껴 갖고 아 형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종자를 많이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만병초 재배를 하는데 가고소 양초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꽃가루와 꽃가루를 이 수정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흔한 만병초로 뭐 꽃을 따면은 지금 가격대가 비싸고 피어 있는 것을 준비를 여러분들한테 시료를 주려 해도 아마 몇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백만 원도 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시료를 갖고 오지 못하고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만병초에 꽃이 이제 피어 있는 것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설명은 이제 우선 꽃가루와 꽃가루를 이제 붙여보는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하면은 실질적으로 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또 머리를 쓴다고 지금 이걸 급하게 아침에 따왔어요. 그럼 일단 하얀 가고소를 한번 이 칼이 있으신 분은 저기하고 없으신 분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 저기 저 위에 수정이 돼서 이제 씨앗을 만드는 이저저 꽃가루 수정체가 위에가 올라와 있죠. 동그랗게 돼갖고 그러면은 예, 수술이 위에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꽃가루가 밑에가 있는데 이 수정체가 위에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예업자들이 이거를 실패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를 한 3년 봤죠. 얘기를 안 하고 재미를 한 3년 봤습니다. 물론 노지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결실이 되기도 합니다. 노지에서는 많이 돼요, 결실이요.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때 얘들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팍 숙이잖아요. 그러면서 꽃가루가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꽃가루가 완전히 절정이 되었을 때는 미세먼지로 해서 이제 수정체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붙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끈적끈적한 것이 없지만은 아주 미세한 카메라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뭐 BBC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장비가 뭐 엄청 카메라가 뭐 천만 원대 돼 갖고 이제 그런 장비들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한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노란 것을 한번 따 아니 그럼 그 전에 확실하게 이제 그러면 수정체가 바람에 의해서 된다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몇년 동안 재미를 봤는데 이건 또 너무 안 가르쳐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지인들한테 이제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을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마다 출근해 갖고 꽃이 며칠 동안 피어 있는 거를 어떻게? 부비부비? 부비부비 그거는 힘들죠, 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럼 화분을 갖다가 부비부비 하려면은 붓으로 하려면은 여기에 저라면 아주 한 미세한 붓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좀 그런 게뭐 눈썹 그린 것도 뭐 조그만 걸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응? 선풍기를 한다 해도 그 누가 전기 코드 꼽아갖고 뭐 가서 윙윙 바람 불고 다닌다 해도 그것도 조금 힘들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아침에 10시쯤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일좀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얘를 위로 그러면은 꽃가루가 올라오면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꽃가루가 하얀 게 붙으나 안 붙으나. 이제, 물론 이제 꽃가루가 시기가 조금 지나서 안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올라오죠? 붙으죠? 하얀 저기 위에가 꽃가루가 노랗게 약간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네, 너무 작아서.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함께 지금 잘안 보이지만은 이 옆에는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해주니까. 함께. 아니, 그거 막 하얀 색깔을 우선 갖고 하시라니까. 하얀색을. 하얀색. 하얀. 예. 하얀색. 그래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신 분 또?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 왜 이해가 안 가세요? 그게 아니고, 이 앵초는 지금 봐보세요. 아니, 그 흰색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정체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위로 왔으면 보면은 밑에가 있잖아요. 이 꽃가루가. 그러면 봐보세요. 붙었어요, 안 아,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네? 붙었어. 하얗게 뭐가 붙었어. 그렇죠. 이렇게 해라. 신기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뽑아줘서 수정을 시켜. 왜 선생님 모르시겠어요? 이해가? 또 이해가 안 가신 분, 예?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신 분. 이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에이 뭐 이거 갖고 뭐 실험하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비밀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원예를 키우고 또 원예를 뭐라면은 접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놔둬도 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하고 바람하고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내에다가 놔뒀을 때에는 실내에는 바람이 잘안 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선풍기 갖고 한번 휙 돌려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누가 꽃 수정한다고 선풍기 틀어갖고 집에서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아주기만 하면은 수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노란 함색을 한번 봐봅시다. 노란색을 한번 꽃을 하나 이렇게, 예. 노란색을 이렇게 하나 따보세요. 예? 따보시면은 노란색을 또 따서 살짝 한번 찢어보세요. 밑에까지 쫙 찢어보세요. 한번요. 예. 꽃을 한번 찢어보라고 말이에요. 그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기가 아까 침에 흰색보다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그 똑같은 부분에 있고 또 약간 동그란 게 밑에가 있죠. 예? 그렇죠. 안 보여요? 예? 다 보여요? 또 아니 왜냐면 저기 할 필요 없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정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씨앗이. 그런데 참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응? 응? 근데 세상은 참 공평해. 왜?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공평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하는 말 중에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청춘의 부푼 꿈을 안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또 작년에 이거에 청춘의 부푼 꿈을 안고 이거를 또 억수로 많이 뿌렸다 아닙니까 진짜? 한 5만 개 이상을 뿌렸어요. 씨앗을. 아니 묘를 찾아야지. 이 노란색 묘는 또 안 찾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그죠? 예? 근데 희한하게 또 노란색이 또 묘가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노란색을 또 잔뜩 육묘를 하려고 해놨는데 아이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라. 정말로요. 겨우 한 3만 원인가? 한 20만 원도 못 팔았어요. 묘종은. 예예. 세 개 다 가고수 행초입니다. 똑같은 과에 속하는 가고수 행초고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분홍색 가고수를 육종을 해서 또 새로운 품종이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평하다는 말은 역시나 다 자기 뭐나 하면은 그 몸값이 따로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농사꾼이다 이 말이요. 향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이것을 또 인식을 하고 지금 노란색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노란색은 꽃이 흰 가고서도 잘 피지만은 노란 가고서는 내한성, 내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한여름에 도위에도 강해요. 그리고 꽃이 굉장히 잘 핍니다. 네, 꽃을 잘라주면 다시 또 올라와서 꽃을 여름에도 이렇게 막 피워요. 그 다음에 가고수 앵초 중에서는 향기가 제일 많이 나고요. 응?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앵초 종류는 그 독성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꽃차는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거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거의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앵초과 종류는 독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프리뮬라 종류가 이제 다 그 꽃밥에 몇 개씩 들어가고 또 만약에 독성이 있다 해도 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꽃밥 집에서 비싼 꽃인데 그렇게 많이 줍니까? 나가 보니까 뭐 한 서너 개밖에 안 주더만요. 근데 그거 먹어갖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병초 뭐 그냥 뭐 달에서 뭐 한 잔 먹어도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소주를 컵으로 막 세 컵 먹어보니까 바로 이이이 하고 119하게 실어 가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가고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란 가고소가 많이 뜰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홍 가고소를 또 한번 꽃을 들고 조용히 한번 이렇게 잘라보세요, 한번요. 예, 예, 아까처럼. 예, 아까만처럼. 예, 참말로, 예, 해보세요, 한번. 한번 봐보세요. 예? 예, 흰색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예,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꽃가루를 한번 잘 봐보세요. 혹시, 이제 꽃가루가 안 피어있는, 아니죠, 꽃가루, 저 뭐냐면, 좀 꽃이 많이 피우는 것은 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조금 꽃이 싱싱한 거는 꽃가루가 보이기는 보일 거예요. 형태가. 예? 몇 회 있는데 꽃가루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꽃가루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독복이라든가 현미경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꽃 가루 자체가 가루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것이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병영을 시켜놓은 강호수 행처예요. 그래서 꽃가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났는데 그게 그냥 태화가 되어갖고 가루를 발생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이상할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긴데 이게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요. 발생을 하지를 않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꽃가루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멸이 돼서 얘는 종자를 절대 맺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강의 때 수정시키는 강의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팀장님 저 물 좀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얘는 꽃가루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무슨 말씀을 형님이 주시니까 물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고로쇠 물보다도 훨씬 더 보약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일본에서 넘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 그 뭐 해갖고 이제 방사선을 쬐서 이제 뭐 다수화학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저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꽃에도 굉장히 많이 외국에서는 그런 걸 역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방사선을 쐬서 꽃을 육종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 민간 전문가들이 의뢰를 해갖고 100GB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YGB 뭐 어쩌게 이제 그 방사선 용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200g을 쏘았다, 300을 쏘았다, 600을 쏘았다. 다양하게 해갖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꽃가루가 안 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그러면은 안 달리니까 인공적으로 또 해야죠. 그래서 제가 또 청춘의 부푼 꿈을 안고 또 엄청나게 또 뭐 이건 내가 이번 나밖에 할 수 없다는 또 교만을 떨면서 억수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꽃을 그냥 위로 뽑아요. 뽑으면은 얘가 딱 몽우리가 올라와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동그란 이제 좀 확대를 시킨다 하면은 뭐 저 면봉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쯤에 이제 노란색 꽃가루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 한번 붙여봐봐요. 붙든가 안 붙든가. 한번 붙여봐봐요. 붙여봐봐요. 한번 붙여봐봐요. 붙어요 안 붙어요? 꽃가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요? 여기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아 눈이 많이 안 보이시네요. 자, 안경 다시 안경 길이까지 할 때가 됐는가 봐요. 안경 체인지 할 때가 됐는가 봐요. 예. 예. 아, 역시 멋쟁이셔, 아이간. 그 저런 식으로 인공 수정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 노란 분홍 가고서와 아무 꽃이나 수정이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꽃이라니까 뭐냐면은 흰 가고수 하고 했는데 흰 가고수도 아직 100% 모르겠고 또 이 가고수 말고 또 다른 가고수가 있어요. 그거 하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고 노란색은 아직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결실이 그거 안 돼. 이 뭐냐면 씨방은 형성을 하는데 안에 씨는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정말로 유전적으로 씨앗이 형성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어쩐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병초 이제 그 수정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만산 아까보시, 포르사님이라는 대만산 만명초인데, 아지산, 대무산, 흑석산, 흑석산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지산하고 대무산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해발 890m에서 2000고지까지 자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데까지도 자생을 하니까 내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99%가 다 이 품종으로 접을 붙여서 원예 시장에 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왜 이 대만산 만병초가 일본 사람들이 접목을 붙여서 나간다 그랬죠?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거를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PH에 그렇게 상관은 없이 어느 일반 사질 토양이나 진흙 토양만 아니고 물빠짐만 좋고 습도만 있으면은 잘 자란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도 제일 처음 만병초를 씨앗으로 재배할 때 일본서 이 씨앗을 수입을 해다가 재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pH를 몰랐으니까 잘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씨앗을 수입을 하고 또 이제 수입업자들을 통해서 중국 것도 이제 수입을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계속 죽어나가고 생장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라다가도 또 죽고 알아보니까 pH가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만병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남보다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 스스로가 터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pH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pH에 거의 pH를 해주면 훨씬 더 잘 자라죠. 근데 이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그냥 무심코 갖다 심어도 어느 정도 잘 상관없이 죽지 않고 잘 자라요. 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산소 묘 이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 나무를 다섯 그루를 심었는데 누가 이제 몇 그루 뽑아가고 작년에 가보니까 한 그루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30cm를 컸어요. 그러니까 30cm를 컸으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30cm 큰 거는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제주도로 그냥 내려봤는데 제주도는 무슨 땅이라 했죠? 화산토 땅이기 때문에 pH 상관없이 그냥 잘 자랍니다.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pH에 따른 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예업자들은 수입을 해다 그걸로 하기도 해요.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피트머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심고 밭에다가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종을 가지고 이제 대목용으로 쓰는데 그러면은 이 품종을 하려면은 씨앗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씨앗을 생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산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거리가 항상 그런 거였어요. 언제까지 남한테 의존해서 씨앗을 수입을 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까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올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 스스로가 하자. 그래서 근데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은 적소적기 때 심고 이것을 해야 됐다 하는데 워낙에 바쁘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 심지를 못하고 넘어가고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임대로 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랬죠. 100평만 사더라도 뭐라 했어요? 내 땅 사라 그랬잖아요. 남의 땅 임대하지 말고 내 땅을 사서 농사 지어라. 그래야만이 내가 노후 대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땅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한번 얘기합시다. 2002년도에 제가 일본을 처음
2000년도에 처음 일본을 갔는데 그때 한 2년이 됐는데 일본에서 전 세계적인 기업인 사카다 종묘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2000년도 9월 달에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 씨앗을 하나를 샀는데 사카다 종묘에서 나온 씨앗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카다 이거 일본 말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일본의 회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해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일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카다 종묘 회사의 전무를 만나게 해요. 이와사라 선생이라고 전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지바대학교 농업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식물계에 일본에서는 대부로 추앙을 받았고 2006년도 5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26일 날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5일장을 치르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문화훈장까지 받고 이제 돌아가셔서 문화훈장으로 예술계에서 그렇게 추대를 해서 정부 훈장을 받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만 그때 2000년도에 들어가서 2년이 되었는데 저하고 이제 친해져갖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리상 돈만 있으면 무조건 한국에는 땅을 사라 그거예요. 너는 그래야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적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땅값은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판이었었어요. 일본의 땅값은 지금도 일본에 비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도 그런데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제가 조선일보를 보거든요. 저는 뭐 정치적 성향 때문에 조선일보를 본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뭐나 하면은 신문마다 다 기사가 틀리더라고요. 네? 신문마다 기사가 다 틀려. 그러면 어느 신문이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응? 그잖아요. 근데 절대 저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농사 짓기도 바쁘고 만병초 연구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요즘은요, 사실 몸이 10개라도 지금 감당을 못해요. 진달래 수정도 시켜야지, 만병초 수정도 시켜야지, 또 꽃도 팔아먹어야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냐? 지난번에 화성시는 산업화된 단지, 그리고 도시화하고 농업이 인접을 해갖고 굉장히 일거리 창출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화성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4대 보험을 준도록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어느 기간 쓰고 어느 기간 못 써요. 그런데 저희 집은 1년 12달 쓸 수가 있는데 한 겨울에도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원예 농가 야생화 저는 야생화 농가에 불려 야생화 농가에서는 가온을 안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힘듭니다.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500평 온실만 가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만병초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병초가 단시간 내에 생산이 돼서 단시간 내에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거죠. 왜? 빠른 시간 내에 못 나오기 때문에. 라면같이 공장에서 탁탁탁탁 찍어내야 이 컨베이어가 계속 돌아가야만이 되는데 우리 농장은 한 번 씨앗을 뿌려서 이식하는 과정, 또 이식에서 정식에서 크는 과정, 거기에서 또 출하하는 과정까지가 보통 한 18개월에서 2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저희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계를 자동화로 해서 흙도 자동으로 다머지게끔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온실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셋이 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아줌마들 두 명이 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농가에서 착출을 해갖고 와서 이제 또 한 이틀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데 일본의 땅값이 심상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럼 우리나라 땅값은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렇게 나도 참 머리가 빠가야로요. 내가 온실을 진다고 5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에? 땅을 샀으면 더 부자 됐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온실에 투자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죠. 그죠? 내 나름대로 또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아니 저 신한 섬놈이 언제 시흥시청에 와서 강의를 지금 세 번이나 하고 있는데 시흥시청만요. 세 번이나 지금 화성시도 잡혀 있고 뭐 강동구청도 잡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또 지난해에는 뭐 김포에서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나한테 뭐를 한다? 맥주 사갖고 오지요. 맥주 사갖고 온다니까요. 지난 어제 그저께 분명히 목동에 계신 분이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맥주를 사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맥주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 나중에 할 때 맥주 사오면 상당히 또 저는 부담됩니다. 그럼 제가 더 주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맥주 예, 야, 또 저 우리 또 이제 선생님께 또 이제 입력을 또 바로 해놨으니 바로 또 맥주 한 박스를 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요 1년 12달 맥주값도 솔직히 많이 나가요. 그럼 맥주 먹을 때 나 혼자만 먹어요? 똥 먹으면 맥주 잔 하나 똥 넣으면 어디서 뭐셔 딱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를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 또 여러분들이 원예 생활하면서 이 수정시키는 것만 알아도 지금은 에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하실 수 있지만은 호박을 박을 키운다든가 또 호박도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잘 열리게 하려면 그냥 뭐 요즘 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을 시켜야 돼요. 또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작년에 또 재작년에 또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미국 간다 하길래 아이 미국 가면 말이요 그 할로윈 데이 한 수박 말이 호박 말이요 그 좀 큰 사이즈 좀 말이 종자 좀 한 몇 개 좀 갖고 와봐라. 내가 그랬어요. 왜 이제 갖고 와버리냐면 저는 이제 저희 농원이 이제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이제 도로변에다가 뚝방에다가 심어갖고 호박이 열리면은 그놈을 받침대를 해서 딱 올려놓으면 버스를 지나가면서 날마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했는데 막 커지고 30kg가 컸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야 특이하다 저런 호박도 있구나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해를 나겠는데 아 이게 꽃은 엄청 피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도 내가 그 방법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약초 과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뭐 취미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약초 가게를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는 예이 무슨 일은 내가 실력이 뭐냐 아침에도 해보고 점심 때도 해보고 저녁 때도 해보고 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죠? 뜨거웠는데 야 그 희한하대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난 그래서 그 씨앗을 갖고 온 사람들 요번에 가서 미국 가서 그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다는데 이제 그 자기 형이 이제 미국에서 매실을 또 많이 재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배워두셔야 돼. 또 이민 가셔서 할 사람은 또 이제 에바다 이제 아저씨 생각나갖고 아 이 꽃가루는 이렇게 수정을 시킨다 하더라. 그것도 농사지면서 또 굉장히 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갖고 뭘 하시냐 하면은 땅을 굉장히 큰 평수를 얻어갖고 매실을 재배한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부터 시작하고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저 밑에 지방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가서 화훼 농사,
꽃농사, 아니 화훼농사, 채소농사들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몽골도 가 있고 저기 뭐 중국도 가 있고 많이 가 있어요. 예,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내가 이번에 갔을 때는 꼭 좀 그 방법을 좀 알아와라.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적을 알아야 이기잖아요. 내가 꽃을 알아야 꽃이 뭐를 원하는지를 줘야만이 어떻게 26개월 만에 이렇게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실생을 해서. 응? 지금 이게 저 유튜브 뭐 촬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또 이거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25개월인가 2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실생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병초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절대 이렇게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러냐? 천만에 맞습니다. 얘 생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키워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 혹자는 선생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이 이 사람 말이야 삽목해 갖고 말이야 헤매서 만병초를 삽목해서 이 정도로 키워서 꽃을 달릴 수 있다면 대박. 포크레인박이요. 포크레인박. 대박 갖고 되지도 않아. 포크레인박나. 진짜입니다. 지금 이거 시중에요. 예? 만 원 딱 내놔보세요. 누가 사갈지 몰라요. 예? 소매가로 시중에 만 원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딱 줄을 섰다. 5개 딱 놔두면 싸움 날 거예요 아마. 이 더 꽃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 진분홍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꽃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걸 26개월 만에 꽃을 피웠으니 근데 전부 다 피우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지난 가을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파리가 조금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이게 총체가 빨아서 그렇습니다. 병충해 총체가 빨아서. 그럼 총체가 어떻게 빨으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화분?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빤다 했죠. 그래서 위에서 총체약을 쳐서는 어떻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를 치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올해는 일부러 재고를 낸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집에서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또 저희 집에서 종묘가 나갔어요. 나가갖고 서산이 고향이신 분. 서산 쪽에 고향이신 분 없어요? 서산 해미에서 종자를 최종을 해와서 뿌렸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결실이 안 돼갖고 지금 이 품종이 이제 대만산 품종인데 이 품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릉도꺼만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울릉도꺼인데요. 예, 이게 이제 울릉도꺼인데.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대만산보다도 울릉도께 예? 더 강하다. 추위에 내한성이 더 강하다. 또 내서성에도 강하다. 더위에도 훨씬 강하다. 진짜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씨앗 수입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체 생산을 하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병초를 재배하시려고 하려면은 우선 먼저 울릉도 거라든가 대만산을 농원에다가 식재를 해서 종자를 최종할 수 있는 묘종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렸을 때도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자본이 손실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나도 묘종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실생 26개월에 피었다니 꽃을요. 그런데 접목하면은 그 다음에 꽃을 올 수 있죠. 접목하면.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꽃가루가 싹 흔들흔들 가니까
달랑달랑하죠. 지금 얘 이제 꼭 가루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붙이면은 붙는 거예요. 예, 여기 되게 예 붙여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저 전부 다 꽃가루 하나 따갖고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이쪽 줄로 오고 저쪽 줄로 오고 한번씩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꽃가루를 근데 여기는 건들지 말고 이거는 건들지 말고 중간에 면봉 같이 된 건 암술은 건들지 말고 예, 예 되죠? 예. 한 번만 해요. 또 뒤에 하라고. 그렇게 되면은 씨앗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9월 중순쯤에서 10월 초가 되면은 씨앗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그때는 푸른색을 띠고 있어도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갖고 어디다가 막 어디다 말리라 했어요? 신문지에다가 깔고 말리라 했잖아요. 왜 신문지냐면 신문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 저 있어 곰팡이가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신문지에다가 그늘진 곳에 말려서 한 보름이나 이 정도 놔두면 지가 벌어지기도 하고 안 벌어지면은 인위적으로 털어서 처서가 될 때 처서에 찬바람이 오잖아요. 그때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겨울에 가온을 안 하게 되면은 처서에 파종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단 겨울에 가온을 시켜서 영상 1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실을 갖고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 낮에 영상 10도, 야간 온도가 10도가 됐을 때 10도를 유지를 해 줘야 돼요. 더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15도, 20도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0도는 햇볕 없는 데서는 안 되죠. 얘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볕이 없는 데에서는 이제 콩나물 같이 자랄 수도 있고 또 잎이 콩나물 같이 자라면은 면역력이 약해져 갖고 외부 세력의 침투를 잘 받아서 고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햇볕에 나갔을 때는 또 그 여름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도에 가면은 그냥 바로 죽을 수가 있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식물도요. 그런 것은 이제 좀 안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씨를 말릴 때요. 씨를 말릴 때 햇볕으로 인위적으로 빨리 말리게 하지 말고 그 그늘진 곳에서 한 15일에서 20일 동안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종자를 빨리 채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완숙되지 않은 종자를 채종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공을 해서 빨리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달래를 올해 꽃핀 진달래를 일반 교과서에는 언제 뿌리냐?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뿌려요. 저는 언제 뿌리냐? 9월 20일에서 18일 25일을 넘지가 않아요. 9월 달 하여튼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년 종자를 당년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올해 꽃핀 종자를. 그러면은 한 해가 넘어가면은 얘가 횟수가 2년생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개월수로는 몇 개월? 20개월도 안 되지만은 24개월도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3월 달만 넘어가도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횟수로는 2년생인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얘도 11월에 파종했기 때문에 쟤도 횟수로는 3년생짜리. 개월수로만 26개월짜리지. 노지에서는 뭘 노지? 노지에서는 파종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면 노지에서 파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위적으로 시설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봄에도 좀 힘들죠. 왜냐면 아니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맞춰주냐면 혹시 만병초 그 자생지에 가보신 분, 중국에 뭐 구체구라든가 황룡에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없어요? 안 가보셨구나.
거기에 가보면은 거기가 해발 2500, 뭐 해발 4000 고지. 거기는 해발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그 표고를 적어한 것이 틀리더라고요. 그저 해발 몇천 하는 게 우리나라 용어학적인가, 저기하고는 해발 따지는 거하고는 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해발 4000이다 하면은 우리나라 한 2500 고지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해발 4000 고지, 3000 고지에 가면은 항상 뭐냐 하면 운무가 많이 껴요. 운무가. 습도가 많아요. 그럼 습도가 많으면 뭐가 발생하죠? 산에서는 이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얘들이 어디로 떨어지냐? 이끼 위로 떨어져서 씨앗이, 이만한 씨앗들이 쫙 나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대산에 가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대산에서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봤는데 저는 캐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포기도요. 그런데 지금은 만병초가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 그게 아마 많이 남획이 돼서 없어져서 이제 저갈 거예요. 지금 울릉도에서도 많이 저한테 저도 올해는 꼭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그 울릉도에서 그 성인봉 밑에 정말로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제가 뭐 순식간에 뭐 몇만 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생지 복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종 이제 발견된 얼마 안 된 2012년도 발견 섬 진달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랬죠. 일본에 손님이 오셔갖고 경상도 내려가서 그 원래 그 발견하신 분을 또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한 1000번을 묘를 가져갔는데 꽃이 엄청 잘 피어갖고 봄 장사를 끝내고 또 저한테 아마 묘를 주문하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만병초는 몇십만 번을 지금 아마 이달 말쯤이나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병초가 많이 확산이 많이 이제 될 겁니다. 물론 약용도 되지만은 이렇게 그 화해용으로 굉장히 길고 또 꽃이 한번 피어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좀 이 정도면은 이제 피기 시작했고 지기까지가 한 25일에서 그 한 달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커서 가쟁이를 뻗잖아요. 가쟁이를 뻗으면 얘들이 일시에 다 피지를 안 해요. 물론 일시에 다 피기도 하지만 늦게 핀 것도 있고 또 조금 일찍 핀 것도 있게 하면 거의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45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온도에 따라서 또 틀려요. 방의 온도가 20도면 좀 더 빨리 피고 25도면 더 빨리 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개한 것을 저희 집에다가 갖다 놨는데 저희 집에서 3주 동안 TV 옆에서 있다가 굉장히 밤에 봤을 때도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히도 또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만병초도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 참 좋아하는데 부드럽고 차분한 이미지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 농사를 지려면 빨간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빨간색 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묘가 지금 한 1cm 커서 이제 이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묘를 이제 부산의 모 농가가 이제 다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 꽃 가루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잘 보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목을 하는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병초 접목 시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접목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병초는 근데 이제 왜 접목을 해야 되냐면은 그 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접목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질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접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병천은 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왜 또 접목을 하는 것이 이롭냐 하면은 원해종을 갖다 그대로 키우면은 뿌리가 어쩐다 그랬죠? 내한성, 내서성의 원종이라 또 원해종이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아까 보시가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울릉도산만 다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증조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꾼이면서도 장사하는 데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은 울릉도산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대만산이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예, 화분에 났을 때 울릉도산은 아주 적은 것도 살아 있었는데 올겨울을. 올겨울이 사실 또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만산은 거의 다 윗면이 고사를 했어요. 아직 다 죽지는 않았어요. 잎이요. 그런데 울릉도산은 이렇게 적은 이파리까지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올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뭐 거기까지 막 신경을 쓰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제가 뭐 컴퓨터를 뭐 만지거나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거 강의를 나간다고 한 낮을 뺏겨서 그러면은 또 이제 뭐 강동구청 같은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밀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면은 또 한 3시간 떠들고 오면 초죽음이 되는 거라 그러면 집에 오면 1시 반, 2시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루 종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만병초를 알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시흥시같이 열정적으로 뭐나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양리작용이 어떤가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약초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아마 그 박사님들이 여러분이 아마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병초는 이제 접목을 해야만이 뿌리가 강하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마치 감을 고염에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왜 고염이 내한성에 강하고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접목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접목을 안 하고 여태까지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목이 되어가니까 내한성하고 내서성에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래서 접목을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일이지만은 이 그 식물이라든가 뭐 어떠한 뭐 사회적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룰이 옛날에 뭐 이것이 A 플러스 A다 하면은 기준이 요즘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알지 못하는 세계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접목법도 내가 보면은 옛날에 깎기접, 활접, 박접 이렇게 몇 가지가 없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전문가 서적을 이제 농촌 국립 저 산림과학원 책자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알 수 없는 접목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은 못하고 만병초로 접목할 수 있는 제가 만병초를 가지고 접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파리를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이게 이제 대목이죠. 대목을 2.5cm 정도 남겨놓고 전지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를 이 정도를 자르고 이걸 다 잘라내요. 예. 앉아 계셔야 돼요. 해드릴게요.
예정도를 따라줘. 그리고 이파리를 아 이파리를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잘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예. 한 6일 너무 상처 내부터. 응, 그 손으로 구우면 성질이 급하시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를. 우선 여기를 잘라, 커팅을. 오케이, 오케이. 예. 거기를 자르시고, 여기를 다듬어 주시오. 예. 천천히 해봐요. 이렇게 급하시디야. 이렇게. 응. 그죠? 아니, 아니. 밑에 입은 놔두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밑에를 놔두고 위에 가지를 한 3cm 정도, 3cm 정도를, 지금 그거는, 아니, 더 위에, 더 위에. 그 밑에. 예, 아니, 그 밑에. 거기를 잘라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왜 몽당바리를 만들어 봤다냐.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 제일 앞에서 제일 잘 보고 배우신 분이네 몽당마리를 만들어. 아 여긴 또 왜 밑을 잘랐다냐 위를 잘라. 이거는 이거는 빠꾸. 자 여기 있어. 여기를 자르면 돼. 여기만 잘라놓고 이파리 사는 게만 잘라.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돌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이프가 밀착하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약간 날려갖고 예. 난 면도칼로 예. 면도칼날을 저 칼날을 원래는 이런 칼로 접합하는 접사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구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사온 건데 몇만 원 갑니다 이게 칼이요. 그러면은 지금 다 됐죠. 다 됐으면은 그 내가 놓아준 접수가 있잖아요. 이 접수하고 이 섞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자른 부분은 놔두고 아까 침에 놓아준 접수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응? 아까 놓아준 접수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걸 또 잘 다듬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병 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예 잘라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갈반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파고 들어가거나 저기 하게 되면 다른 저기 하고 이제 그 옮겨가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선 또 이 팔을 하나씩 잘라 보세요 한번요. 응. 야. 직접 한번 해봐요. 내가 설명해준다. 아 칼이 없 저희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카타칼 있죠. 줘 보세요. 카타칼. 예. 자기 카타칼로 하세요. 예. 예. 이쁜 거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이쁜 거하고 상관없어. 이쁘다고 잘 붙거나 그렇지. 이게 어디 만병초예요? 이거는 이제 원해종 만병초. 꽃이 빨간색이 피는 거. 네, 이거는 밑에 거는요. 울릉도산. 이게 울릉도 원해종. 예, 예. 잡고 이렇게 날리고 이거를 갖고 이제 용도. 원래는 이렇게 접수를 해 갖고 또 물에 담궈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컵이 있으면 컵에다가 한 30분 담궜다가 물을 빨아 올린 다음에 접목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자, 이건 갖고 계시고. 이 잎을 너무 많이 남겨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겨되면 수분 증발이 빨리기 때문에 밀착이 안 됐을 시에는 위 삽수가, 왜냐하면 물 저기를 양분을 못 빨아들이니까 유인적으로 고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정도 갖고 계시고 또 어디? 아이고 잘하셨네. 저 조그만 칼 그것도 잘하셔. 아 이곳은 위에가 이거 썩은 거 아니? 예? 아 썩은 게 아니고 이제 꽃덩어리가 지금인데 옆에 순이 잘 났잖아요. 이런 경우는 순 집게 안 해도 지금 인위적으로 순을 잘 잡았기 때문에 아주 좋죠.
쓰고져죠. 이렇게만. 보세요. 이제 다 했죠. 다 했는데 자기가 잘라놓은 접수하고 어? 아직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들어갔어요. 자기가 자 주목해보세요. 자기가 잘라놓으신 접수하고 또 화분에 들어있는 대목하고 굵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가 봐봐요. 만약에 틀린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예, 틀린 사람은 박기접을 할 거예요. 박기접을 할 거예요. 깎아서 박기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일정하다 맞다 하는 사람은 가운데를 쪼개서 활접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우선 그러면은 가운데를 잘라서 활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접목을 왜 하느냐 궁금하셨잖아요. 지금 접목은 아유 얘는 전부 다 바뀌져 버렸네. 지금 보면은 이 위에 노란 색을 띠고 있는 만병초는 미국에서 육종한 루즈벨트라는 만병초입니다. 예, 루즈벨트라는 만병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이따 이제 보세요 이제 한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목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박기접을 해놨어요. 박기접이란 뭐냐면은 여기를 이제 화분에 들어있는 대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삽수도 이런 식으로 깎아서 여기다 박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는 아침에 막 그 앵초 때문에 사실은 그 꽃가루 묻힌 것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고 앵초가 분명히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수정시키는 거야 하고 또 동네에서 일단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준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가 활접을 한 거를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두 개 다 박기접을 했는데 이 박기접이 굉장히 저는 잘 되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굉장히 밀착이다. 근데 단 세심하게 절단을 하셔야만이 가능을 해요. 만약에 잘못해버리면은 안 맞아갖고 삽수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접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세모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접수하고 대목하고 차이가 안 보는 이걸 활접을 박기접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접수하고 대목이 맞는 분들은 쪼개져 반절을 쪼갤 거예요. 반절을 쪼개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끼워서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활접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예, 활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접수를 아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카타칼 내가 넓은 거 갖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뭐라 하면은 집에서 쓰신 것 중에서 카타칼이 새 거 아닌 것은 하지를 마세요. 예, 새 걸로 바꾸셔갖고 왜냐하면 균이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점점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한 걸로 하셔갖고 저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를 박기접은 나중에 하고 활접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쪼기세요.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요. 한 1cm 조금 넘게 잘라주세요. 예, 잘라주셔갖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만큼 이렇게 칵 밀어서 저기를 해주세요. 또 예, 양쪽으로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선을 맞춰서 안 보입니다. 조금 이렇게 끝부분이 날카롭게 이렇게 예.
날카롭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깎아 보세요. 이제 일단 한번 깎아 보세요. 가운데다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안 돼도 어쨌든 이게 뭐 쪼개도 괜찮으니까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예. 박쪄버려야 돼요. 요거는 활접을 뭐 해도 이거는 무슨 아까지만 안 맞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놔두세요. 예, 놔두고 요거는 요거 아 이거는 너무 대목이 가고 차이가 나네. 예, 아 그러면 이거는 저기 좀 있다가 저기 저 예, 박접을 할 테니까요. 그것도 박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예, 더. 됐어. 됐고. 또 여기는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거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부분을 매끈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 또 왜냐면 이 부분을 매끈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쪼개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보셔야지. 조심 천천히. 오케이 아주 잘 어? 너무 삐뚤어져 버렸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아니 원래 안 그만데 잘 하시려고 지금 폼 잡다가 그러신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자.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해 보세요. 아, 박기점. 예, 예. 박기점. 박기점은 나중에 할게 또. 예.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이게 너무 굵어요. 이게 아. 아,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너무 굵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맞아질 그 아 이거 포피가 두꺼워서요. 이게 잘 붙을 확률이 많아요. 자 또 이거는 이제 작품이네요. 우리 선생님 거는 작품이에요. 작품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할게요. 자, 있단 말이에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목을 잡고 탁 날려요. 날른 다음에 이걸 보고 이렇게 쪼기는 거예요. 한 2cm 정도를. 그 다음에 접수를. 접수 다 썼어요? 접수 없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니 아무거나 주세요. 그, 저거 주세요. 울릉도 거 주세요. 대만하고 울릉도 하고 붙이게. 아 이거 너무 굵다. 예, 그거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산을 가지고 예, 울릉도 산 붙여도 되죠.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꼽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대목하고 접수가 지금 붙어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쪽 뒤를 보면은 약간 불안전해요. 자세히 보면은 안 맞아요. 왜 접수와 간격이 굵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앞면만 딱 맞으면 돼요. 앞면만. 그러면은 이거를 딱 손으로 이렇게 잡고 테이프를 아까 줬죠?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온 테이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쫙 벌린 다음에 예? 당겨서 벌린 다음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예, 위에까지 이제 붙여 줘요. 반드시 이 우엘은 물을 위에서 주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물이
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끔 완전히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손으로 꽉 잡아서. 그러면은 뒷면은 좀 엉성해요. 그죠? 공, 표가 나. 안 붙이. 근데 앞면은 보면은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를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깎으면 되나요? 예, 이 정도 깎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불퉁불퉁하잖아요. 안 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한테 내가 저기 칼을 갖고 오란 것이 좀 잘못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꼭 저기 아니어도 하는 방법을 오늘 했다는 것, 연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야,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러니까 기다려 봐봐. 이제 그 점은 또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예, 응? 이거는 지금 잘라줬잖아요. 잘란 거는 안 되지. 예, 잘른 거는 안 되고, 잘른 거는. 일자밖에 안 돼. 자, 또, 줘보세요. 네, 이걸,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딱 깨서 밀착을 해서 이렇게 밀착을 해갖고 테이프를 이제 붙여보세요. 잘, 잘. 테이프를 잘 감냐에 못 감냐에 따라서 잡아당기면서 늘크면서 땅바닥에 감아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기재우를 한번 다 했어요? 못 했어요? 또? 네, 다 했어요. 아, 이것도 저 감기는 위에는 잘 감아졌는데 밑에 부분에서 뭐냐 하면은 공기가 발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테이프 이리 줘보세요. 테이프가 이게 잘못 감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밑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응?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요. 잘 감긴 것 같은데 표피가 안 맞아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예. 이게 한쪽 면은 맞춰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잠깐만요. 아직도 이제 또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가운데를 절단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테이프는 여기 또 있으니까 다시 풀러서 하셔야 되니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야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또 뭐 우리 심화반이 또 나중에 가서 또 저보다 만병초 농사 잘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또 좋을 거고. 반드시 했을 때 이놈을 이것을 이제 이렇게 끼잖아요. 뒤에는 안 맞잖아요. 예? 여기 봐보세요. 뒤에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해요? 딱 맞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이란 말이에요, 수술. 그러면 이게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관이 접수하고 삽수하고 맞아 떨어져갖고 물을 바로 빨아 올리게 됩니다. 예? 그죠? 표 나요, 안 나요? 예. 없잖아요. 근데 이제 표가 나긴 나네요. 왜냐하면 밑에 것은 좀 연한 색이고 위에 것은 초록색이니까 확연히 표가 나지만은 수술 부위는 거의 맞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못, 한쪽이라도 못 맞춰 주신 분은 다시 풀고 다시 하세요. 다시 해야 돼요? 양쪽 다 벌어졌어요. 다 이거는 많이 벌어졌는데요, 어째? 예, 다시 풀어봐요. 다시 해, 예. 아주 잘하셨어요. 잘은 뭐 이거는 너무 붕대를 칭칭 감아놔갖고 뭘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얘 잘했어요. 아까님이 잘 맞았잖아요. 예. 얘는 붕대를 너무 칭칭 감아놔갖고 뭔지 모르겠어. 이 붕 저 테이프는요 자연 산화되기 때문에요
지가 굵어지면서 커집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 것을 사용하시면 비누르거든요. 이 비누르는 만약에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붙어서 얘가 순이 났을 때는 카타칼로 한번 쫙 긁어주셔야 돼요. 예, 순이 났을 때는 카타칼로 쫙 긁어줘서 표피가 뭐나 하면 팽창을 할 수 있도록, 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 만약에 안 해버리면 이 관이, 이 테이프가 산화가 될 때까지 병신이 돼갖고 쭈그라들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한테도 생장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 예,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것도 이 정도면 돼요. 예, 이 정도. 이제 이것만 이렇게 딱.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아, 예,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네. 예. 우리 시간이 빨리 갔냐? 예, 예. 자, 이제 박기접을 할게요. 자, 박기접은, 자, 이거 남은 거 하나 갖고 와보세요. 박기접 하는 법 알려줄게. 예, 잠깐만요. 우선 이제 이분들이 안 하셔도 이분들도 배워야 되니까 안 하신 분들. 응, 맞았어요. 이거 맞는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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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니, 예. 이것도 이거. 자, 이게 대목입니다. 이제 대목인데 박기접은 좀 어려워요. 이게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삼각형으로 드러내요. 응. 아이고, 튀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은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아, 옆을 자르는 거. 근데 이런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대목하고 접수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해주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배하는 만병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동영상을 보고 또 저한테 태클을 달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 방식이니까 나는 그게 제일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접수가 아주 크고 또 이렇게 가늘다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그걸 꺼내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잘라주지 말고 3분의 한 1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껍질은 상처를 안 받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 면은 남겨놔야죠. 왜냐하면은 이 면이 여기에서 이제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화분에 들어있어요. 화분에 들어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화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갖다 이렇게 낀 고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더 쉽겠네요. 아까 그거보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잘 밀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온 거 잘못 갖고 왔는데 하나는 저기 아까 제가 가져온 뭐 있죠. 예.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목하고 접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기는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식은 빨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그런 식으로 붙여준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봐보세요. 지금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성충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근데 완전히 붙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근데 수술 중에 지금 가려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다 또 이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물 관은 다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접수하고 대목하고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근데 뒷면은 상처 없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 종은 향기가 나는 만병초인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시 지금 또 테이프 좀 줘보세요. 수술을 다시 더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가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테이프 어디로 갔어요? 저기 있다. 갖고 한 사람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 바퀴 얼른 접을 자, 하시죠. 자. 지금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위에는 완전히 이렇게 밀봉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제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었고요. 이게 테이프를 잘못 감은 것 같은데. 왜요? 왜 딱 맞는 건가요? 예, 괜찮아요. 이거 물을 안 들어가야지 위로. 네. 예, 물론. 예, 바퀴. 요게 바퀴래 이죠? 예, 바퀴 접을 해야죠. 이것도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저 뭐나 바깥 이런 것들 핀셋만 꼽아 놓는데 물을 줘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면이 많아 상관없는데 얘는 균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를 빨리 지금 감아 주셔야 돼요. 예. 자, 못 하신 분. 그럼 뭐 이제 가져가셔갖고 아니 가져가셔 덮어서 먹지 말고 혹시 무좀이나 발냄새 나신 분들은 신발 속에 넣어갖고 다니시기도 하고 식깔창 밑에다가 예, 하고 아니면은 그 소금물하고 대하고 끓여서 담궜다 했다 하시고 그 물은 한 6개월 동안 그 썩지는 않는다고 뭐 그러대요. 또 안 못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걸 반납을이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다냐? 사실 오늘 탱자나무에다가 뽕깡이라는 나무를 선물로 하나씩 접을 붙이게 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네요. 근데 이제 기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괜찮아요. 늦어도요. 아니, 못 해요. 왜 또 우리 팀장님이 예, 팀장님이 또 있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것까지 탱자 저기까지 다 갖고 왔는데 이거 날려서 예? 삽목 되죠. 근데 그걸 뭘 삽목하시려고요? 아니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라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저기 하시면은 요거를 삽수하고 하나씩 놓아 드릴까요? 그냥 어차피 가니까 집에 가서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저 우리 요 회장님 안 나오셨어요? 예, 총무님께서 끝난 다음에 요 삽수는 그냥 잘라서 자기가 가져갈 만큼 삽목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뽕깡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한라봉보다도 훨씬 일찍 수확을 합니다. 아니 낑깡 말고 뽕깡. 예. 그런데 당도가 굉장히 좋고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좋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유행이 되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또 제 친구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거 꺾어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늘 저 뭐 공부한 대로 또 한번 실험을 하셔갖고 탱자는 그냥 일반 흙에서 심어야 됩니다. 일반 흙에 심으세요. 또 탱자도 블루베리에다가 또 심은다고 심어보면은 점점 아이고 못 살아 왜 이상한 이불을 줬다냐 그렇게 하고 탱자가 또 축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탱자는 반드시 일반 용토에다 심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후 관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그늘 속에다 놓고 위에서 비누를 씌우세요. 만약에 비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물 사 먹죠. 물 사 잡수시잖아요. 물을 사 잡수시면은 물을 위에는 놔두고 페트병을 위에는 그냥 놔두고 뚜껑을 열어놔요. 열어놓고 밑에를 잘라서 화분을 낑가 놓고 거기다가 스프레이가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요. 에? 그래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스프레이로 칙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디에 물이 묻겠어요? 여기에 물이 묻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물이 묻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탄소 동화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밑에서 물빠름을 다 관이 지금 완전히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보여준 만병초는 성립이 되어서 이미 관이 붙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될 때까지, 즉 위에서 순이 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스프레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몰라요. 그때까지도. 근데 한 2주에서 3주가 지나가면은 아 얘가 점점점 붙어가는구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병초가 뿌리를 털어서 다시 분갈이를 하면 죽는 것까지 몇 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그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역시 이렇게 해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스프레이로 칙칙 한 번씩 해주시란 말. 예, 마르지 않게 생각날 때만. 그렇다고 뭐 거기서 앉아서 그냥 10분만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집에서 또 혼나니까 그냥 한 생각날 때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붙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가져온 거 봐보세요. 이리 줘보세요. 가져올 이게 이제 이제 그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하고 연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뭐 한다고 말로 했지만은 잘했지만 이때 이제 순직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순직기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순직기를 못 합니다. 그죠? 그냥 저기 했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따라 들어왔네 우리 집에. 못 합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얘가 커서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붙었다 할 때까지는 잘라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한테 영양분을 뺏겨서 얘가 고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살았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도 컸을 때는 이 밑을 따줘서 얘를 없애주라 이 말이에요. 얘를 없애서 얘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위에서 이제 술을 한 번 더 뽑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도 이제 술을 뽑는데 여기서 술을 뽑으려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는 다 활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술을 한 번 더 뽑을 때는 그때는 가지가 세 개 나오면은 그냥 놔두시고 두 개 나와서 그냥 놔두시고 하나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 순을 딱 집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순이 많이 나왔을 때 하지 말고 1cm 정도 컸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모양이 이쁘게 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이 대자 울릉도 산에다가 미국에서 육종한 루즈벨트를 붙였는데 이 루즈벨트는 씨앗으로는 안 돼요. 이 칼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향기가 나는 만병초예요. 그래서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만병초인데 이것도 역시나 씨앗으로는 잘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수정을 시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꽃가루가 나온다 했지만 100% 다 꽃가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꽃가루가 나오지 않는 만병초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종이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한 게 그거 굉장히 뭐 아 이거지 나같이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아 내가 아무리 농사꾼이어도 뭐 그런 방법은 실제로 다른 꽃가루를 이용을 해서 얘를 수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뭐 또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 한번 봐. 예. 아 수분 증발을 못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벗겨내는 시기는 얘가 붙었을 때는 벗겨내야죠. 그게 이제 한 달 후면은 아마 판결음이 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햇빛을 전혀 안 보면 안 되고요. 아주 어두운 그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방 그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예. 절대 지금 온도가 가장 게 지금 아마 뒷베란다 쪽에 햇볕이 들어오는 쪽 그리고 밝기가 계속 창문 열어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광만 햇볕이 아닌 일반 빛만 들어오는 쪽에다 놓으시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빠를 거예요. 온도가 만약에 20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조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접목이나 한국에서도 접목을 할 때는 이미 봄철 해동이 돼서 바로 접목이 들어갑니다. 15, 18도, 20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25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접목이라는 것이 불을 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상처가 아무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노지에서 지금 이미 접목이 시작되었어요. 감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작되었고,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가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한 달이 빠르잖아요. 후쿠오카에서는 거의 접목이 끝나가는 시기더라고요. 2월 26일 날 내가 가보니까요. 또 그러면은 뭐 물은 똑같이 주는 거죠. 물은 그럼요. 물을 안 주면은 얘가 모수가 말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은 똑같이 한 3, 4일에 한 번씩 마르지만 않게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3, 4일. 만약에 물 주는 게 조금 귀찮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런 때에는 위에서 물을 준 것보다는 밑에다가 접시를 놔두고 이제 그 접시에다가 물을 부어주면은 얘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얘가 커왔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접시가 물 밀착만 되면은 물은 스펀지 형식으로 해서 이 피트모스가 블루베리 피트모스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물에 담겨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썩어서 죽습니다. 공기를 못 쉬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계속 물에 담가 놓으면 안 되죠. 숨을 못 쉬니까 죽지. 하우스 안에 넣을 때는 하우스 안에 놓으시면은 하우스에 차광이 돼 있어야 돼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지금 얘가 증산 작용하고 이 관을 타고 새로 이식된 관을 타고 물을 빨아 올리는 거하고 이치가 맞지를 안 해갖고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어쨌든간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